4월 14일 목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업 박태근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을 만나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박협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의료 광고에 대해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은 치과 등 5개의 진료 분야별로 구성했고 조정 절차 진행 중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 결정 사건 59건을 대표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치업 행정규제 간소화 특위준비위원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개선에 대한 온라인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회 혹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의료 폐기물 인계 인수 방식 개선을 위해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인 바콘태그를 도입함에 따라 수집 운반자가 배출 장소에 직접 방문해 수거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호남권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가 5월 14일부터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임플란트, 심미보철 등 총 32개의 강의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남치대 김병국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다양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3M 방구석 세미나가 보철 성공을 높이는 인상 체득을 주제로 5월 10일 웨비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4월 31일 치과 이승규 원장이 연자로 나서 교합 조정을 최소로 하기 위한 바이트 체득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백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국책과제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기능평가 플랫폼 및 질환제어 원천기술 개발로 향후 5년간 서울대 등과 함께 공동 연구할 예정입니다. 스마일재단과 행정안전부가 제2회 장애인 구강건강인식개선 캠페인 함께해요 더 이로운 생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편지를 읽고 수필 등 작품 형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됩니다. 전주시 보건소와 전주시 치과의사회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해 어린이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크라운 등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동대학교 치위생학과와 구딜치과병원이 구강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이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박은숙 작가 초대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진영 병원장은 이번 전시작품을 통해 창밖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원치과기공소가 부산 가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에 보통석 열상자, 경석구 열상자 등 150만원 상당의 실습 재료를 기부했습니다. 원치과기공소 조용환 대표는 어려운 시기 학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